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해상의 강풍과 풍랑특보는 오늘 밤사이 모두 해제되겠지만 금요일도 해상 교통안전에 방심할 수는 없겠는데요. 선박 운항지수는 제주도 2단계 주의단계를 제외하고 모두 1단계인 안전단계를 보이겠지만 남해상에는 돌풍이 예상되고 토요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해무가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의 선박 운항지수 1단계 안전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약한 소조기에 파고도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백령항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선박은 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 8시 30분 코리아 킹호가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만 조금 낀 날씨에 기온은 9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객선 이용 시 바닷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령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모두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운항 내내 파고 0.5m 안팎으로 무난한 여객선 이용이 예상됩니다. 백령도 입도 시각은 하모니 플라워 11시 30분, 코리아 킹호 12시 10분으로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의 소요시간은 4시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평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연평도로 향하는 선박은 플라잉 카페리오로 12시에 출항할 예정인데요. 기온은 부쩍 올라 15도가 되겠고요.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발 시 옷차림은 가볍게 하셔도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모두 좋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불고 파고도 0.3m 이하로 잔잔해서 뱃멀미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연평도 입도 시각은 오후 2시가 되겠고요. 밀물때가 되겠습니다. 도착지인 연평도의 기온은 인천항보다 3도가량 낮은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객선 이용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